안녕하세요. 저는 베이비박스에서 상담사로 일하고 있는 이은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요, 항상 아직 이렇게 오래되진 않아서, 그리고 또 제가 또 막,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늘 아기가 보호되고 상담을 하고 아기가 보호되고 나서 집으로 갈때늘 후회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돼요. 마음이 그래서 그날은 거의 잠을 잘못 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가 이렇게 상담을 한게 맞았을까? 뭐라는 생각도 들고 또 내가 이렇게 말했으면 뭔가 달라졌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늘 상담하고, 아기가 보호되고 상담을 하고 집에 가는 길은 늘 발걸음이 좀 무겁고, 네. 이렇게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네. 저희는 상담하면서 아무래도, 상황들이 다르고, 다양한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모르는 부분도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희는 수시로 뭐 선임 선생님이나 센터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이렇게 수시로 도움을 요청하거든요. 그럴 때 바로 이제 또 전화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도움을 주셔서 그런 쪽으로도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을 때 함께 나누면 서로 좀 지지해주고 서로 아, 잘했어, 괜찮아, 막 이런 말들을 많이 해주시면서 많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이제 뭐 아기돌봄봉사나 노력봉사 이렇게 봉사를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정말 그분들한테는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어요. 정말 같은 시간에 이렇게 늘 한결같이 찾아와 주신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늘그 자리를 지켜주시고 정말 애써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정말 너무 존경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물론 후원자님들도 그 형편에 맞게 정말 뭐 물품으로 또 저희에게 뭐 금전적으로나 정말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후원자님들도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늘 응원합니다. 네. 전화 상담을 하다 보면 어머니들께서 출산일이 다가와서 거의 막 막달에 전화를 하셔서 도움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왜 이렇게 늦게 전화했냐, 조금 더 빨리 전화하자 그래 그러 전화하지 않았냐고 물어보면 고민하다가 할까 말까 하다가 이제서야 전화를 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많이들 하세요. 그런 거 보면 물론 전화하는데 많은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이 있고 베이비박스가 있고 또 저희는 언제나 24시간 대기하고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연락 주셔서 상담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저희가 같이 고민하고 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찾는 거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전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